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 터치, 힘의 분산 수업을 하게 된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사 강은미입니다. 반가워요. 힘의 분산이란 무엇인지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힘의 분산이란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작은 힘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예시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설피예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물건인데요. 눈길을 걸을 때 발이 빠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피를 신발 위에 덧씌우면 체중이 분산되어서 눈에 발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 예시는 침대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안에 지금 뭐가 보이죠? 용수철이 있죠. 우리가 침대 위에 사람이 3명, 4명, 5명 올라가도 침대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용수처리 안에서 힘의 분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처리 100개가 들어있는 침대와 용수처리 10개가 들어있는 침대,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용수처리 더 많이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가 힘의 분산이 잘 이루어져서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용수철의 개수가 부족하다면 침대가 망가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달걀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달걀 한 개에는 올라갈 수 없고 달걀 한 판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달걀 한 개 위에 내가 올라가게 된다면 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달걀이 바사삭 깨져버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달걀 30개, 한 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안전하게 계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험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첫째,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둘째, 어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올라가 보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발이 다칠 수도 있으니 꼭 수건 한 장을 계란 위에 깔고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힘의 분산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왔을까요? 이제 힘의 분산의 원리에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원리에 접근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게를 가장 많이 견디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중에서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무게예요. 무게의 백과사전 정의는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해요. 왜 힘의 분산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무게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지 의아했을 친구들이 있을까 봐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무게도 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게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랍니다. 무게는 뭐다? 무게도 힘이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중에서 어떤 기둥이 무게를 가장 많이 견딜까요? 즉, 힘의 분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실험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책이 올라갈까? 물론이지. 시작합니다. 자, 실험 결과 잘 확인했나요? 원기둥이 가장 많은 무게를 견뎠고 그 다음은 사각기둥, 다음으로 삼각기둥이 가장 적은 무게를 견딜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작용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작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는 꼭지점에 집중적으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의 경우 물체가 닿는 삼각형에
꼭지점이 3개이기 때문에 분산 지점이 3개가 되고요. 사각 기둥의 경우 분산 지점이 4개가 됩니다. 만약에 100kg의 무게를 견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삼각형의 경우 한 꼭지점에서 33.3kg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요. 사각형의 경우는 한 꼭지점당 25kg의 무게를 견디게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사각 기둥의 경우 분산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게를 더 많이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 기둥, 원은 어떨까요? 원의 꼭지점의 개수는 0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의 개수는 무한계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시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각형을 가지고 왔는데 육각형은 분산 지점이 총 6개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10각형이 되면 20각형이 되면 50각형이 되면 100각형이 되면 이렇게 꼭지점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원에 가까운 도형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을 꼭지점이 무한계와 같다로 접근을 할 거예요. 따라서 분산 지점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보다도 훨씬 많은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이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힘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분산 지점이 많아야 한다. 여기 아래에 낯익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은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다빈치가 남긴 설계도 중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500년 전에 다빈치가 직접 설계한 다리의 도면입니다. 이 다리의 특징이 있다면 본드를 붙이거나 또는 나사로 조립을 해서 고정을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직 힘의 분산이라는 원리만을 이용해서 튼튼한 다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자, 이 다리의 형태를 잘 보세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아치형 구조라고 불러요. 아치형 구조의 경우에는 위에서 힘이 작용을 할 때 중력을 좌우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조물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설계의 형태 중 하나인데요. 힘의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리 설계도로 왔어요. 여기에서 분산 지점을 찾아보면 얼핏 보이는 부분만 표시했는데도 분산 지점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힘의 분산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중력을 분산시켜주고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다리를 설치하는 모습을 구조화한 모습인데요. 다리가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분산 지점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어서 튼튼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리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나무젓가락 15개입니다. 만약 다리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젓가락을 3의 배수만큼 더 준비하면 돼요. 자, 먼저 내 앞에 세로로 젓가락을 놓아주시고요. 다음 두 개를 가로로 놓습니다. 다시 한번 세로 젓가락을 둘 건데 이번엔 젓가락 위에다가 둘게요. 이 부분이 다리를 지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의 여유를 둬야 해요. 그 다음 이 아래 젓가락을 들어서 젓가락을 하나, 둘 찔러 넣을 거예요. 젓가락을 들어서 하나, 둘 넣었고요. 그 다음은 젓가락을 살짝 들어서 이 아래에다가 넣어줄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들어서 하나, 둘
다음은 반복할게요. 아래에다가 젓가락을 넣고 젓가락 두 개를 찔러 넣어 줄 건데 이렇게 안으로 계속 찔러 넣으면 다리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바깥으로 찔러 넣을게요. 젓가락을 들고 바깥쪽으로 하나, 둘.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두고 젓가락을 안쪽에 하나, 둘, 찔러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리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지 실험해 볼게요. 책을 올려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더해서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 무너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이 만든 다빈치의 다리는 어땠나요?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견뎠나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나무젓가락의 개수를 더해서 꼭 더 크고 웅장한 다리를 만들어 보길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힘의 분산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